상잔의 비극으로 깊은 상흔을 남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1129일 동안 벌어졌던 6.25 전쟁은 멈췄지만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튼튼한 안보는 평화입니다.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은 71년 전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한반도의 완전한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보다 상호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는 대화의 장이 조속히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